아, 그 이제 카페를 이제 아마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네. 이 책을 보시거나 영상을 보실 텐데, 카페 창업을 처음 하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뭐 A라는 곳에서는 네. 뭐 카페가 되게 많아. 막 장사가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다소 이렇게 막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이런 데가 있고, 뭐 B라는 곳은 볼모지야. 카페가 없어. 내가 거기 들어가면 막 독점 대박. 이런 것 같은데, A와 B 중 어떤 게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잘 보셔야죠. 네. 볼모지에서 자기가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거는 정말 자신감이랑 갖고 있는 컨텐츠라든가, 그 확고한 뭔가가 홍보를 할수 있는 그런 것들부터 모든 게다 많이 맞춰져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경쟁력 있는 아까 경제가 많이 이제 되어 있는 곳, 경쟁력 있는 곳들은, 자기만의, 거기서도 물론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상황을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 볼모지인 곳들은 다 같이 안 가는 이유가 또 있거든요, 그렇지, 나름. 있겠죠. 그래서 그게 자기가 극복을 할수 있는 이유인지, 아니면은, 아, 저거는 저래서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허허벌판 공사판에서 카페를 오픈을 하면 네. 근처에는 일단은 손님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없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기 멀리 있는 사람까지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쪽으로 마케팅이나 영업 능력이 있다고 하면 뭐 자신 있게 한번 베팅해 볼수 있는 거고요. 아, 그렇게는 내가 이제 못할 것 같다 하면은 다 같이 카페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뭔가 자기가 할수 있는 거를 표준에 보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그 카페를 인수할 때는 그 동네 뭐 카페 경쟁이나 뭐 이런 건 어땠나요? 제가 9년 전이다 보니까 네. 그때는 이렇게 많진 근데 그때도 많다고는 언론에 나왔던 것 같긴 네네, 한데, 많기는 했는데, 이제 네. 저희가 이제 그 아파트의 상가에 그냥 있는 거다 보니까 상가가 규모가 막 이렇게 크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는 이게 창업자들이 생각을 계속 그냥 고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저는 1층에, 그러니까 층마다 하나씩.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3층에 하나, 뭐 이렇게 있는 것까지는, 아, 오케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제가 들어갔을 때도 뭐 지하에 하나, 제가 이제 1층에 하고 있으니까 1층에 하나, 2층에도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3층에도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나는 이제 1층이니까 그래도 자리가 제일 괜찮을 것 같아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금 현재 9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현재는 1층에 5개. 다섯 개요? 심지어 무인 카페까지 다 들어와서 정말 그 트렌드에 맞춰서 다 세팅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 중에서 개인 카페는 이제 제가 혼자인 거고요. 나머지는 약간 뭐 작은 프랜차이즈 뭐 체인점들이 조금씩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종류별로 저가 체인점부터 시작해서 그냥 뭐 홍대에서 유명한 카페들도 있기도 하고 굉장히 파이를 많이 나눠 먹는 시기가 됐죠. 아니, 그러면은 처음 했을 때는 다섯 배를 다 버셨던 건가요? 아니면은 정말 그게 다섯 개 생겨서 5분의 1이 된 건가요? 매출의 변화가. 매출의 변화가 있죠. 제가 생각하는 카페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아까 잘 운영한다면. 왜냐면은 계속 손님들은 내 카페가 여기 있는 거를 알고, 아르실 거고.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노력하는 만큼 단골들이 계속 축적이 될 거란 그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축적된 단골들과 또 신규로 들어오는 손님들을 다시 또 단골로 만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분명히 수익은 계속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이제 계산을 했는데, 지금처럼 경쟁 카페가 들어오다 보면은 당연히 5분의 1, 뭐 4분의 1로 파이가 나눠지겠죠. 근데 거기에서 제가 그 손님들을 데리고 오려면 선택을 이제 할수 있는 조건들을 제가 더 괜찮은 걸 계속 계속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 처음에 이제 창업하실 때, 뭐 인수를 하셨긴 했지만 일반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거는 프랜차이즈를 할 거냐, 개인을 할 거냐, 이 고민이 가장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작가님께서는 뭐 이런 고민 없으셨나요? 저는 그냥 개인 카페가 하고 싶었어요. 약간, 그냥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경우에는 편하기는 할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왜냐면은 제일 중요한 홍보 같은 것도 그쵸. 다 이제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뭐 인테리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률적으로 일단 다 세팅이 되잖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신메뉴. 신메뉴들도 다 이제 시즌별로 해주시고 뭐 포스터나 배너 같은 거 그런 작업들도 일단 다 세팅을 해주시니까 크게 손갈 건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은 창업 자금 자체가 조금 플러스 알파가 되기는 하죠. 그래서 뭐 그래도 일단은 좀 유명한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으면 요즘에는 뭐 한 1, 2억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운영을 해보고 싶어라는 이제 나름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없죠. 그냥 그 브랜드만 보고 일단은 투자를 한다는 그런 이제 개념이고요. 개인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메뉴 가격도 뭐 자기 마음대로 받을 수 있고요. 이거는 좀 싸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싸게 마진율을 하고 이거는 좀 나만의 카페만 가지고 있는 시그니처야? 그러면 좀 더 비싸게 받았으면 좋겠어? 하면은 비싸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감사 이벤트로 뭐 이렇게 하고 싶어? 하면 할 수 있는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아예 진행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상권에 맞춰서 이제 일단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벤트도 그렇고 메뉴 종류도 그렇고 그 상권에 맞는 게 있어요. 잘 먹히는 거.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나가는 메뉴를 빼고 싶어도 일단은 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동네에 있는 분들이 이거를 찾고 있는데 넣고 싶은데 이걸 넣을 수가 없다는 거.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조금 운영을 하시다 보면 이제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한 1년? 빠르신 분들은 한 6개월 정도면은 아 이거 조금 할만하다라고 이제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욕심이 나는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제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 아깝다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카라멜 마키아토가 뭐 한 달에 한 잔 주문이 들어온다. 그쵸. 그 동네에서 그러면은 네네. 개인 카페 같았으면 이거 아니까 빼버리고 그럼 원재료 이런 거 주문도 안 할 텐데. 네. 프랜차이즈는 그런 것들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 그럼 이제 그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뭐 다섯 개나 벌써 생겼다고 했었잖아요. 네. 아니 그 궁금해요.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네. 흔히 얘기하는 뭐 메가커피 네, 뭐 막 네. 들어 입점을 한대 들어온대. 네, 네, 네. 그럼 개인 카페 운영하시는 분이 좀 어떻게 좀 받아들여주세요? 제가 처음에 네. 경험이 1층에 저 하나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게 들어온대요. 그쵸. 그때 긴장도는 진짜 많이 그쵸, 높았어요. 네. 근데 두 개, 세 개, 네, 뭐 네 개 들어올 때는 네. 또 오는구나. 또 오는구나. 그냥 네, 약간 네, 그런 네. 거. 그래서 일단은 한 개가 들어왔을 때 일단 맷집이 생기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많이 신경을 썼던 게 아, 우리랑 다른 게 뭐 있지? 메뉴가 어떤 거를 가지고 오는 거지? 뭐 가격은 우리랑 어떤 게 차이가 나는 거지? 그 손님들이 비교했을 때 그쪽을 선택할까? 나를 선택할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개, 세 개 들어왔을 때도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들어올 때마다 저희 직원분들한테 얘기했던 게 있어요. 신경 쓰지 말자. 다른 거에 그 카페에 신경을 쓰지 말고 우리 카페에 집중하자 라고 이제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분들을 일단은 시장 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카페가 갖고 있는 장점을 더 부각시키려고 그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카페가 가격을 뭐 2,000원 판다고. 그럼 우리도 2,000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약간 철학은 가격은 흔들리지 말자라는 철학을 아예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받는 금액이 뭐 터무니없는 금액을 받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 정도의 금액을 받아야 손님한테 조금 더 질적이고 좋은 걸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제 금액을 맞춘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그쪽 경제 카페가 뭐 2,000원으로 한다고 저희 카페도 같이 2,000원으로 다운시키고 그러다가 뭐 1,500원짜리 나가면 1,500원하고 이게 어떤 게 중요한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철학이 있으시면 그거를 끝까지 조금 밀고 가시면서 차라리 그것들은 그냥 줘버리고요. 네.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우리 카페에서 시그니처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오히려 더 공부하고 개발해서 제공을 해서 손님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더 넓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